저기 여기는 매입하지 마세요. 가격 안 아, 올라요. 예,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면 부동산에서 가격이 오르려면 상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여보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담 도와드립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저는 딸아이가 직장 근처에서 소형 아파트를 구입을 하고 싶어 하는데 네. 혹시 그게 실거주 투자 목적으로 네. 괜찮을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시군요. 지역이 네. 어디일까요? 금천구 독산동이요. 독산동이요. 보신 곳이 있으신 겁니까? 네. 네. 어디 보셨어요? 독산동 네. 용도 힐스티지 하고요. 네. 독산 오르페움 타워라는 신규 분양 아파트인가 봐요. 알겠습니다. 소형으로. 네. 독산 오르페움 타워, 네. 명도 힐스티지 지금 두 군데 보신 것 같아요. 매수하면 어떨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영남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여기 지금 명도 힐스티지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네요. 아, 그래요? 아파트로 나오던데 예, 여기 오피스텔. 그러면 아마 도시형 생활주택이랑 오피스텔이랑 좀 이제 좀이 주상복합인 것 같아요. 아, 예, 네. 세대수는 많지는 않죠. 네. 예, 그 다음에 아까 또 어떤 거라고요? 독산 오르페움 타워. 오르페름 타워. 네. 이거는 뭐 아파트인가요? 네, 그거 아파트라고 나오던데요. 아, 오르페름 안 나오는데 이게 지금 크지는 않죠, 그죠? 네, 요것도 68세대 정도. 68세대. 오르페 타워로. 오르페움. 네. 오르페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오르페움 타워.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네. 보니까 여기도 이거는 작년에 입주했나 봐요. 네. 예. 여기 그뭐방두 칸짜리예요? 소형 네, 아파트죠, 둘 다. 투룸이에요. 예, 둘다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죠. 예. 네. 이거 매수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자, 우리 지금 따님이 지금 이쪽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자, 보세요. 자,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이 독산동 일대가 전형적인 지금 저층 주거 지역이죠, 그죠? 자, 근데 아마 따님께서 뭐 이제 가산디탈 단지나 여기 구로디탈 단지 여기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쪽이 아니고, 그건 예. 지금 아파트 주변에야. 아, 그러니까 독산동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 네. 자, 여기는 매입하지 마세요. 가격 안 아, 올라요. 네. 예,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면, 자, 여기 지금 가서 보시면 여기가 그냥 저층 주거 지역이잖아요. 그죠? 여보세요? 예, 네. 여기가 뭐 제가 다세대라든가 다가구라든가 이런 저층, 네. 저층 이렇게 주거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럼 이런 지역들은 우리가 부동산에서 가격이 오르려면 상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희소해야지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 투룸짜리 아파트라던가 또 세대수도 크지도 않고요. 뭐 투룸짜리 뭐 오피스텔이라던가 이런 것들하고 주변에 여기 가서 보시면은 다세대 많죠? 빌라들. 그죠? 그럼 다세대하고 얘네하고 서로 간에 대체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이 주변에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물건과 비슷한 물건이 주변에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거주 목적으로는 괜찮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지금 보니까는 하나는 벌써 지금 여기에 아파트 들어섰고, 아까 거기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벌써 오피스텔 아파트 들어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독산, 우리가 또 이런 그 저층 주거 지역들이 가격이 오르려면 뭔가 개발 이슈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가 앞으로 뭐 재개발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가로수대 정비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거나 이런 개발 이슈가 있으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벌써 얘는 개발이 된 거잖아요. 얘는 개발 기대감도 없는 거예요. 개발 기대감도. 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는 좀 브랜드 가치가, 그러니까 지역적인 브랜드가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가 어떻게 뭐 독산동 일대가 이렇게 브랜드 가치가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거주 목적이지 사실은 투자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자, 근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만약에 여기 주변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면요. 여기는 그냥 임대로 거주하세요. 아, 예. 그래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간단합니다. 여기서 그냥 임대로 거주하시고요. 투자는 어디다가 해요?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즉,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하시는 거예요. 투자는 오를 만한 지역에 하고요. 그리고 내가 거주하는 지역 그냥 임대로 네. 거주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번 다른 지역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